그 밀가루도 그런 게 있구나. 난 처음 들어. 강력 밀가루는 쫄깃하고 고소한 빵을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빵을. 네. 아, 빵 만드는구나. 이렇게 요리해 보세요. 그리고 딱 예를 든게 식빵 만들기. 그냥 이제는 만나면 웃네요. 강력 1등급이에요. 추억은 제대로 쌓았네. 추억이요? 추억. 근데 나중에 제가 파일을 보면 오늘같이 똑같이 강력 불을 사다주면서 그럼 만두 속은 내가 만들게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고탕을 먹여. 최정희와 제5장 권씨 부인 물살 퇴치 운동. 야, 정말 아니 숲속이다 여기는. 특급길이지. 예. 네. 이런 옷을 길이 없어. 근데 왜 여기를 안 오세요? 이 좋은 데를 두고. 아침에. 아니, 아침에 혼자 계셔도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시원해지면 오려고. 아, 이럴 때 와야죠. 그러니까 이 땀 쫙 날 때 이렇게 땀을 흘리면 좋잖아요. 여기가 내가 쉬었다 가는 자리지. 아니, 뭐 벌써 주저앉아요. 여기 좋잖아, 이거 봐. 아유, 좋기는 좋은데 좀 더 걸어야지. 올라가야지 이제.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윗몸 이렇게 몇 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에이, 그건 뭘 여기서 시키나. 저희가 그거 사실에 그런 게 있어. 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 장모님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오, 와. 오, 이거. 이거? 네. 이거 아무리 오후 이렇게 해봤자 잘 소용없어. 아이,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다 보면 좋아져요. 복근이 있으니까 이 윗몸이 키가 되지. 네. 아, 또 이제 뭐지 운동 얘기 나오니까 이제 빨리 가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거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는 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럼 뭐 재벌들이 죽겠어요? 가족들이라 그러면 그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날 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여봐, 운동 입고 여기 다 있지. 저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좀 봐. 아니, 자꾸 앉지 말고 일로 와봐요. 앉지 말고 일로 와보시려니까 왜 자꾸 앉아 계실라 그래. 운동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거 뭔데? 아니, 몸을 이렇게 나 이거 할 줄은 몰라. 왜요? 이거는 뭐예요? 자네도 허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 아니, 저는 아직 허리 안 굵어요. 어휴, 허리 잘 돌아간다. 예? 무시하지 마라 좀. 아니,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것도 한번 해봐요. 예? 안 해, 그거는. 왜 안 해요? 가만 있어봐, 내가 하는 거 있으니까. 아유, 우리 동네 거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얘는 말을 잘 듣네. 누구한테는 안 돼. 일단 가만 있어. 어이구. 더 앞으로 그래 걷는 거 대용이야 대용. 아, 이거 걷는 거예요? 그냥 지가 움직여 주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지가 움직이면 줘? 자동으로 지가 움직여 줘. 나는 별로 걷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이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 아, 조금만 더 해봐요. 그만해. 땀 안 나잖아요 아직도. 나만 땀 안 났나? 안 나요 지금 보니까. 저기 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시점 보세요. 이게 다리도 일어나는데 이거. 아, 이거 대 장모님 하시겠어요? 해봐요. 이것도 괜찮다. 아, 좀 앉아뜨게. 예? 여기 앉으라고 해놓은 건데 좀 앉아야지. 여기 앉아봐요 여기. 아, 자네는 해봐. 조금 해봐요. 뭐 해라고? 앉았어. 그거 해봤더니 잘 안 올라가던데. 아니, 이게 다리 힘을 주면 금방 올라가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 이제 그만하자. 아니, 잠깐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쫙 붙여가지고 이거 딱 대고 됐어요. 네, 됐어요. 시작! 두 번 다시 자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딱 대고 됐어요. 네, 됐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옳지. 옳지. 잘하시네.
다리 운동이 되겠어요? 어깨 운동보다. 아, 이거 다리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